망치 있어요. 망치 조심. 바로 망. 이게 다르다니까. 내 채널에 구독하라. 라자 조합이죠? 상대로 라자예요. 안 하면. 저 자리 한번 왕자. 뒤에 좀 뒤에 좀 뒤에 좀 먹으라고. 오른쪽 소자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뭐야 뭐야. 나 허전 보고 있어. 나 주방 달라고 했다. 소자 소자. 오른쪽 소자. 뒤에 소자 뒤에 소자 잡으라고요. 왜? 이분은 괜찮은데? 솔즈한테 은폐하는 장면도 은폐하는 장면도 되게 괜찮았고 융화도 빨리빨리 돌죠? 바로 써야죠. 1벤 처리예요. 라인 잘해 맞았는데. 그거 라인 공 있어요를 이분이 말하신 건가? 누가 말한지 모르겠어요. 이걸 듣고 반응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말씀하신 건지. 이분 맞네. 본인 아까 라인 공 있다고 말한 것도 본인이 말한 거고. 근데 궁극기 쓸 때 필수를 안 던지지. 잘하는데. 스크림만 하는 사람들 특징이 경쟁전에 약간 지쳐가지고 스크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스크림 이제 그만하시고 경쟁전 하면 티어 쭉 올라갈 것 같은데. 햄스커 비슷한 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근데 이분 잘한다. 베이지 관리도 잘하고 오른쪽으로 돈다. 금피달피 아이고 메리지못해. 평타 쳐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지금까지 피드백 컨텐츠 하면서 근접 평타를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 조금 아쉽다. 어디 근접 피드백이? 하나 피 하나 하나 하나. 지금도 봐봐. 구슬을 안 던지. 궁극기 쓸 때 다 좋은데 궁 쓸 때 궁극기 안 쓰. 아니 구슬 안 쓰는 거. 이거 하나만 고치면은 최소 마스터다. 아무리 못해도 최소 마스터야 이거. 월드 티어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도망가지도 가능하겠지. 조금만 다듬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밤하 구간 봐봐 최소 마스터라니까. 봐봐, 잘한다니까. 너무 잘하는데 근데. 나이스 분배랑 여기서 보통 다이아 같으면 여기 힐굿을 던져요. 라인이 방패 깎였기 때문에 여기 다이아 모이라든은 힐굿으로 던진다. 근데 좌클릭 게이지가 남았고 안 와도 안정적인 상태니까는 좌클릭으로 케어하는 걸 선택하고 그리고 정면에 딜굿을 던져요. 이게 판단력의 차이. 바로 막고 써주죠. 근데 아쉬운 거는 굿을 안 던지는 거.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장면 나오죠. 망치 있어요. 이 망치 있어요. 이 얼마나 감동적이야. 그리고 망치 있어요. 망치 조심. 바로 나와. 이게 다르다니까. 물론 이제 한 번은 졌지만 체크를 하니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망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 봐봐. 상대 망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운드 들었죠? 그러면 이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상대 망치가 있다는데? 설자 우측 설자. 그러면은 소멸을 아껴야겠지? 그러면 상대가 망치 찍어. 소리 들었어.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바로 반응해서 금키로 카운터. 이분이 스크림에서 보여준 거는 최소 마스터 중반, 후반 이상 그랜드 마스터. 다만 구슬 안 던지는 거 너무 아쉬운 거. 이것만 고치면 이분은 최소 그랜드 마스터예요 진짜.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